머리가 아파.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좀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. 네네. 이 공연은 연습의 예술인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연습을 하는데도 100% 에너지를 막 쏟아부으면서 하는데 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. 땀은 나고 기운은 빠지는데 뭔가 또 다른 에너지를 막 받아가는 기분? 관객들에게. 네. 아, 이거다. 아, 이거였구나. 끝나자마자 또 다른 거 해야지. 다른 작품도 네. 이제 끝난 상태고. 네. 아, 근데 네. 네. 그 인생 제로 세팅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. 네. 뭐 한 50억 정도, 한 50억 정도 넘는 그 돈을 사기를 통해서 날렸다. 아,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. 보증 썼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얼추 따져봤어요. 보증 쓴 거, 뭐 어디 좀 투자 좀 묻은 거, 뭐 집 뭐 하고 한 거 보니까 대충 이제 피해 사례를 대충 좀 한번 불러주시죠. 네? 어떤 개가 아닌 것 같아요.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. 아,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. 뭐 어때요? 그럼 오늘 밤 새야 되는지. 보증도 써주셨어요? 뭐 보증은 좀 여러 번 써봤고요. 네.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또 투자가 보니까. 있겠죠. 투자는 이제 뭐 친구가 무슨 뭐 조개구이집 한다고 그래서 돈이 좀 모자르는데 한 1억 5천 정도 좀 네. 조개구이집에다가 네. 좀 압구정동에 좀 럭셔리하게 한다고 그래 내가 뭐 너한테 무슨 투자를 하냐 잘 되길 바란다라고 줬는데 네. 나중에 한 5천 정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더 줬는데 뭐 한 1년도 안 돼서 이제 문 닫고 아니 이제 이게 사람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도 너무 쉽게 당해요. 아니 어떤 지인을 통해서 네네.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래요. 네네. 근데 지인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센 분이니까 그분이 소개했으니까 난 당연히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네네. 거죠.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곧 이제 돈이 다 세팅이 되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가 이제 남아 도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영화 투자 쪽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아, 민종 씨가 뭐 영화 쪽 관계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네. 이 돈으로 뭐 좋은 영화 한 편 하면 영화사 내가 하는데 뭐 이렇게 좀 해주겠다. 네. 그래서 아, 또 지인분에도 소개고 하니까 그러시냐.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죠 그 형님하고 네. 형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돈이 이제 세팅이 된다. 곧 배가 한국에 도착한다. 들어온다. 옛날에 그랬거든요. 네. 곧 배가 들어오니까 조금 기다리라고. 이거 빨리 이제 영화사 이제 네. 좀 만들어라. 세팅을 해라.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친구하고 그러면 세팅을 뭐 어떻게 제가 할까요? 세팅 참 좋아하네. 세팅 제가.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영화사 대표하실 분 또 이제 세팅 해놓고 사무실을 이제 빨리 알아봐. 그래서 이제 사무실 이제 그래서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계약 이제 해야 되는 형님 계약을 해야 되는데. 일단 곧 이제 들어오니까 일단 네가 좀 계약을 해. 그래서 이제 아, 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데 예 알겠습니다. 그런데 보면 차도 너무나 막 센 차 타고 다니고 뭐가 이렇게 되게 세요.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아무튼 이분을 믿었던 거죠. 이분을 지인을 소개해 주신 분을 뭐 근데 거기다가 또 제 차를 또 법인으로 뽑아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좋은 차를 뽑아놨으니까 뭔데 타고 다니라고 이제 다음 달에 나온다 그래서 그럼 제 차는 어떻게 할까? 그럼 네가 알아서 해. 뭐 그냥 누구 주든 뭐 팔든. 그럼 제 차를 뭐 저도 좋은 차였으니까 누구 죽이는 거고 팔죠. 그래 그럼 내가 후배 소개시켜줄게. 후배 소개해주고 이제 돈 받아서 이제 저를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줄게. 일단 뭐 좀 뭐 사람이 마음 먹고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. 이게 딱 가졌구나. 그러니까 저를 이게 딱 이게 점점 커지니까 저도 꼼짝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나간 돈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그 법인으로 이제 차 들어왔죠. 네. 그 원래 타고 다니는 차는 팔아가지고 돈 날리고. 네. 사무실 없이 잘못하면 되게 사람이 맹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각오하고 들어오니까 네.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. 사기를 아주 치려고 달려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인분도 사기를 당하고 저도 같이 사기를 당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차는 무슨 이상한 대포차였고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사라지고
인생에 참 무시해요.